아빠는 참 사느냐고 고생이다. 응? 동서남북 24방 안 다니는 데가 없어야 되고, 응? 손끝으로 쉽게 말하자면은 발품을 계속 팔면서 어디 이렇게 바쁘게 다녀야 되네? 뭐 이렇게 막 움직이는 직업 가지셨나 보다. 움직이는 거는 아닌데, 이제 기부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이쪽에다 가지고 싶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납품하시는 건가 봐. 원래는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 못하는 사주팔자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 이렇게 그전에 이제 직업을 이제 딱 선택을 해서 했다가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하더라고. 너는 사업할 팔자가 아니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여태까지 있다가 17년도에 이제 겨우 시작을 했거든요. 예. 17년도에? 예. 1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건 아닌 거야. 지금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오구삼살에 딱 막혀 있는 거지. 왜냐면 17년도에는 본인하고 해운이 절대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는데 시작을 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엉키고 계속 엉켜 있는 거지. 이 웃통구에서 아랫통 꿔야 되고 아랫통 꿔서 웃통 꿔야 되고 몸은 엄청 바빠. 몸은 바쁜데 쉽게 말해서 움직이는 것만큼의 득이 없는 거지. 그런 수준인데 아빠 괜찮아. 뭐냐면 올 내년까지만 잘 넘기고 나면 55세 들어서서는 빛을 발한다고 해요. 그게 언제까지 가면 57세까지. 55세, 56세, 57세까지 이렇게 3년 동안 운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하자면 웃통 꺼서 아랫통 꺼고 아랫통 꺼서 웃통을 껐다고 하면 그게 이제 55시 가서 괜찮아져. 그때부터 주변이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고 해요. 사람이 들어올 예정인데 그러니까 귀인이 그 남자 남자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한번 발돋움 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잘 견뎌 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뭐 일단 주변에서 이제 아는 동생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랬고 어차피 일 시작했으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버텅겨 봐라. 맞아요. 예. 그래갖고 좀 버텅기고는 있는데 솔직히 이제 사업 시작하면서 뭐 아는 지인한테 이제 돈도 좀 뜯기고 그리고 이제 믿고 데리고 온 이제 일을 하라고 믿고 데리고 온 동생이 이제 또 4개월만에 뒤통수 치고 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뭐 이래 어려워지고 저래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돈 저기 하고 그런 것들은 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솔직히 이제 이번 달서부터 해갖고 저 사면 초과지. 개인회생 들어가갖고 이번 달부터 돈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동안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뭐 이렇게 부모님하고 사는데 사업 시작하고 나서 한 1년 동안은 그래도 생활비를 갖다 드렸는데 지금 한 2년? 2년 넘도록 생활비 한 푼도 못 갖다 드리고 하다못해 뭐 이제 아들내미도 늦게 얻은 아들내미도 이제 올해 고등학교 졸업인데 걔도 벌써 이제 지금 저 취업 나가서 일하고 있고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나이는 자꾸 먹고 고지가 몸에 보여, 힘은 아빠. 빠지고 내년 후년까지는 고비야. 지금 53세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후년까지는 조금 이게 반복이 계속돼. 근데 55세 생일달이 들어서면서부터 사람으로 인해서 구사일생이지. 야, 이렇게 해서 딱 죽겠구나까지 가. 저 아직까지 거기까지 간것 같진 않아요. 나도 생각이. 아, 이 정도면 나 진짜 죽겠구나. 이게 딱 가요. 근데 그게 55세 들어가면서 생일달이 딱 들으면서 이건 뭐지?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있어? 이게 시작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자체가 아빠 사주 자체가 인간의 덕이 없어. 사람의 덕이 없어서 걔를 모죽이 뻔 낳는 격이라는 얘기지. 사람만 좋으면 뭐해? 사람만 좋으면 돼. 그리고 너무 잘 믿어. 뭐 이렇게 잘 믿어. 보기에는 강직하게 된게 그냥 그래 그런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서 너무 잘 믿어 사람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내 발등 내가 찍는 거야. 동쪽 서쪽 색깔서 서쪽이 가면 안 되는 길이고 동쪽이 가면 되는 길이야. 그럼 아빠는 꼭 서쪽이야. 그렇게 왔어 여지껏. 근데 어떻게 보면 아빠가 김명은 아니에요. 명으로 봤을 때. 근데 그 명을 떼온 거야. 돈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 왜냐면
사람이 누구나 살면서 산도 넘고 물도 건너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초년의 복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초중년? 이게 이 복이 너무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금전으로 자꾸 떼어나갔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래도 말년이 좋은 게 낫지 않아요? 9월생이면은 곳간에 재물 채워놓고 살 수 있는 사주예요. 아무래도 뭐 초반에 좋았다가 후반에가 나빠지는 것보다는 낫긴 그렇죠. 한데 초반에 이제 뭐 처음 결혼서부터 시작을 해서 잔 이제 첫 결혼에다 단추가 이제 잘못 끼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비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산수가 앞선을 넘은 거야 말하자면 인생은 아주 산전수전 공춘전까지 다 겪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결혼해서 난 애기들도 지금 20년이 넘게 못 보고 있고 걔들도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두 번째 또 만나서 또 잘 살아보겠다고 한 10년 살다가 또 뭐 마음이 바뀌었는지 나는 그래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보다 잘해준다고 진짜 회사에서 막 3시, 4시 끝나 새벽에 3시, 4시 끝나고 와서 애 기저귀도 빨아줘 보고 베네 쪼그리도 다 빨아서 입히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덕이 없어 네, 인간 덕이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게 덕이 없어 이혼하자 그러는 바람에 그냥 갑자기 또 이혼해버리고 아들 내미 데리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지금 10년을 이래고 살고 있는데 10년 동안 뭐 나아지는 게 없는 거야 점점 맞지 왜냐면 2017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때야말로 좀 물어보고 했어야 돼. 근데 그 당시에 모르겠어요. 저기 제가 이제 조금 저기에서 왠지 몰라도 어떻게 아는 사람을 해갖고 이제 공부한다고 그런 거.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 통해서 이름도 바꾸고 사업 시작하는 날짜도 받고 회사 명도 그 사람이 정해주고 별걸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건 시기가 지나야 풀리지 어떤 무속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구슬하고 기도를 하고 뭔가를 행위를 할 때는 이 사람의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고 근데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이게 바뀔 수가 없는 운명이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견뎌 넘어가고 버텨야 되는 거, 내가 겪어야 되는 일들이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다 왔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 겪으면서도 항상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이제 저 군대 있을 때 후임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후임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침술 공부하면서 역학 공부도 해갖고 저기 해도 뭐 전생을 봐준다고 그랬더니 뭐 전생에 뭐 장군이었었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포로를 잡으면 살려줘야 되네 살려줄 생각을 해서 다 죽였다 그래서 그 업보를 아마 받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도 그게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갖고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6월 때 돌아가셨는데 시신도 찾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덕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우리 조선 역사 중에 나가서 객사 안 한 사람 없고 전쟁 나가서 안 죽은 사람 없고 그래요 사실 근데 이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내 원래 타고난 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주님 같은 경우 후자라고 봐야 돼. 그래서 그 판란을 겪어야 되는 상황밖에는 안 됐어, 내 사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도 안 됐었던 거야, 본인이. 근데 이제는 거의 왔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좀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올 다 갔잖아요. 내년만 잘 겪어 넘어가시고 아까 회생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렇게 잘 하시다 보면은 내후년에 가서는 어쨌든 본인이 아 좀 살겠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아. 아 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되실 거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무 크게 절망적이지는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자손은 시기가 지나면 찾아오고 자손 떡이 없진 않아요.
뭐 20년 동안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운이 들어오면 자손운도 들어오는 거고요. 금전운도 들어오거든. 근데 그 시기는 머지 않으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속인들한테 가서 뭔가 상담을 할 때 우리는 병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의사고 환자인데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아 처방전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몸살 근육통들 네.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그게 시기가 지나가야지 낫잖아요. 네. 그런 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뭔가 찢어져서 꼬매고 약을 바르고 나는 병이면 처방이 쉬운데 대수님 같은 경우는 처방이 있는 병은 아니시다. 근데 앓을 만큼 앓으셨다. 그래서 내년만 잘 넘기고 후년에 가면은 어쨌든 빚은 있으시다. 말년 편안해요. 더군다나 이제 그리고 한갑이 지나면서도 더할 나위 없이 더 편하고 그리고 옛날부터 이렇게 자손들 위해서 빌던 할머니가 계셔. 근데 그 할머니가 지금 머무르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다시피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년 후년부터는 좀 움직임이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본인이 좀 편안해지신다. 그렇게 점이 나와요. 네, 저희 뭐 외가 쪽이나 네. 저희 친가 쪽이나 뭐 이렇게 모시고 그랬던 네, 맞아요. 위처상 때는 제가 잘 모르는데 할머니나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네. 모시지는 않았지만 저희 할머니가 이제 좀 이제 저를 많이 믿으셔갖고 네, 막 빌고 예, 빌고 예. 제가 이제 어디 아프면 막 밤에 뭐 머리맡에도 뭐 갖다 놓고 막 네, 맞아 그런 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사는 집도 지금 제가 중학교 때인가 거기 집을 지은 건데 그 집에서 살다가 제가 결혼하면서 나가 살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 집에서 맨날 이상하게 밤에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야. 나가려면 방문 열고 나가려면 막 우싹우싹하고 그래갖고 그 올 봄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쪽에 거기서 뭐 비방이라고 가르쳐줘갖고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는 괜찮았거든. 계속 뭐 이렇게 가끔가다 가위 눌리는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근데 한 2주 전인가? 갑자기 밤에 자는데 침대에서 이렇게 있는데 뭐가 갑자기 이쪽에 뭐야 왼쪽에서 까만 그림자가 확 올라오더니 나를 막 돌리는 거야.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는 거야. 하다가 내 가슴팍으로 그냥 확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꿈인가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길라는 건가 그래갖고 이제 그때 저기 했던 분한테 문자도 보내고 그랬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도 안 오고 답답한 거예요. 그건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뭐 나쁜 일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그건 그 터주에 관한 터주에 대한 건데 우리 같은 직성이 있는 대주다 보니까 우리 같은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느끼는 거지.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크게 잘못되고 뭐 내가 안 좋은 일이 있던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나도 제 바람 뒤 여동생이 네. 옛날에 네. 신당을 차렸었어요. 네. 신내림도 받고 그랬는데 한 2년? 2년이나 했나? 그리고 나도 접고 나서는 뭐 지금 뭐 어디서 뭐 저기도 못하고 그냥 계속 산으로 돌아다니고 약초캐러 돌아다니고 맨날 그렇게 살아요 걔가. 그러면서 또 집에 또 가까운 데서 살고 그냥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물어봤더니 신받을 팔자가 아닌데 왜 신을 받았냐. 맞아. 이것도 그 집, 아니고 저것도 네. 아닌 게 된 거지. 그 집에는 이거 받을 저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받았냐. 맞아요. 그거 누구한테 속아서 받은 거 아니냐. 하고 그 당시에 그 동생이 그럴 때만 해도 그 저기 그냥 신내림 엄마하고 막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뭐 나한테도 뭐 맨날 하고 장가 니는 세 번 가야 돼 그러고 맨날 근데 진짜 두 번을 갔다 왔거든 지금. 지금 하나를 만나고 또 있긴 있는데 나는 이제 동갑이고 근데 지금 한 8년을 나고는
좀 있는데 솔직히 걔하고도 처음부터 살고는 싶었는데 이제 겁이 나는 거라. 그치. 실패를 네. 하다 보니까 네. 계속. 게다가 내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결혼을 하지 말자. 이대로 만나기만 하자. 그리고 이 다음에 너네 집이나 우리 집이나 너희네들 다 돌아다니시고 애들 다 저 출가하고 나면 그때나 등 긁어주면서 살자 그랬는데 그래도 그 여자하고 살아도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참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 일단은 아직 안 합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본인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간의 덕이 없고 55세 전에는 운이 없기 때문에 합쳤어도 또 잘못했을 거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게 현명하신 것 같고요. 그게 순리적으로 그러니까 내년 후년이 되면서부터 합쳐도 무관하세요. 예, 무관하세요. 동갑날인데. 예,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게 잘못될 일은 없으시다. 솔직히 오늘 여기 생각지도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저께 이제 갑자기 문자 오셔갖고. 일단은 그래도 올 초에 갔다 오는 바람에 그쪽에 갔다 오는 바람에 그게 처음 한번 와서 앉아본 거거든요. 아, 오늘 이제 두 번째 와서 앉은 거고. 네. 답답해요. 그래도 거기는 솔직히 너무 멀어 가기가. 네. 이제 또 여기 오는 길도 알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 답답한 거 있으면. 네. 전화 네. 주세요. 네, 전화 근데 뭐 내년까지만 잘 버티면 후년에는 답답하다고 전화 올 일은 없지 싶은데요. 그래도 뭐 이제 좀 저기 한번 아마 여쭤보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아니면 뭐 시간 나면 찾아뵙든가. 네, 네. 어쨌든 좀 이렇게 업을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맨날 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고생할 날도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더 빠를 거예요 시기가. 근데 사람이 심리학을 했잖아요. 지금 힘들으니까. 맞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전에 너는 사업할 팔자가 아니다 했는데 사업을 이렇게 시작해갖고 사업할 놈이 아닌데 사업을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하루하루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일할 때는 모르겠는데 사무실 올라가서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담배 한잔 피면서 이렇게 있을 때는 또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 안 하려다 보니까 핸드폰 막 이제 게임 같은 거 막 하게 되고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 그쵸. 또 일할 시간 되면 나가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저녁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일찍 들어가서 있으면 또 뭐 이제 잡생각 나고 하니까 바깥에서 지인들하고 술 한잔 먹고 늦게까지 있다가 들어가서 고라 떨어져 자고 그 생활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는 뭐 나이 50이 조금 넘어갔고서도 매일이 너무 피곤한 거야 몸이 그치.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언제쯤 좋아질 수 있을까? 그 그래도 뭐 얼마 안 남았네요. 만약에 앉았는데 아, 한 10년이나 지나고 나서 괜찮아지겠어 그러면 아이고 깝깝한데 우리도 말하기 깝깝한데 그래도 많이 버티고 많이 견뎌오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만 잘 넘기시면 후년에는 좋은 일 있으실 거니까 괜찮으실 듯해요. 감사합니다. 네.